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자, 가브나움이란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교단 본부라고 할까요? 이제 제일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 그 모르몬교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모르몬교. 미국의 그 유타주란 데를 가면 그 유타주는 모르몬교인들이 꽉 모여서 살고 있어요. 물론 모르몬교인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도 거의 몰몬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특히 뭐예요? 종교 지도부가 있고 본부가 있고 이런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이제 가브나움입니다. 그 가브나움이라고 그 당시 말하면 거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간주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브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이 가브나움도 이스라엘 유다 땅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식민지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 뭐랄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하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 데모도 못 하고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군대를 이제 여기저기 한 100명씩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100명의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현장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요? 백부장이요. 옛날에 우리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하고 지배할 때 뭐라 그러나, 그때, 순사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순사. 뭐, 요즘 경찰이죠. 그러니까, 지방 경찰서에 경찰서장이 이거였어. 잘못 보면 뭐예요? 순사, 그래가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때 애들이 울면, 애기들이 울면 누구 온다? 손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멈출 정도로 무시무시했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백부장 온다 그러면 봐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만큼 백부장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포악하고 그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여튼 백부장 온다 그러면 누군가 죽는 거야. 예. 군대를 백부장 갈 때는 항상 부하들을 몇 명씩 데리고 댕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서 안하 무인이야. 안하 무인.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특히 군인들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진,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 백부장을 시킬 만큼. 그리고 백부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해요. 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소위 열혈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는 사람이야. 그 숨어서 뭐예요? 숨어서 칼을 던지다든가 활을 쏜다든가 해서 백부장이 암살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여기 이 자체가 마태복음 8장 5절 자체가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31살짜리 목수에 불과했어. 시골, 그것도 시골 동네. 목수로 태어나서, 목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목수 일을 배우다가 갑자기 나이 30이 되면서 성령을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댕기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네?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자들 고치는 일이었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8장도 사실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부터 이 장면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 자, 이제 이 얘기 간단히 두 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와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조건을 대요 안 대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요. 그 당시에 문둥병, 이 모든 문둥병을 비롯해서 중풍,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벌, 형벌로 주신 것을 질병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시절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전부 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암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목사님 자신이 덜컥 병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이게 아주 입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웠다. 자꾸 담배를 핀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담배 피면 폐암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안 피도록 하다가 야, 난 안 걸려, 자식아. 암스 계속 피다가 폐암이 걸렸어. 그럼 그 하나님 벌 준 거요? 그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안 해야 될 짓을
한 결과를 그냥 다 아는 거지. 담배를 피니까 하나님, 이놈의 새끼 담배를 피지 말라고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러더냐. 그런데 계속 펴? 에이 모르겠다 이 새끼 폐암이나 걸렸어.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이 하도 이제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오래 댕기면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뭐예요? 상당히 세뇌가 당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적으로 아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러시를 산다고 사람들이. 내보다 죄 더 많은 놈은 멀쩡하고.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벌주냐. 그래가지고 점점 뭐예요? 억울해. 하나님 벌주려면 저 새끼부터 먼저 주셔야죠. 이제 이런 완전히 비합리적인 이런 거를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미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야. 진리에 대한 신앙이 아니야. 이런 거를 옛날부터 내려오던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잘못된 믿음, 그런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이제는 150년 뭐 정도밖에 안 됐죠.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개 평민들이 무엇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무속. 무속이 이제 미신인 겁니다. 그 이제 무속 문화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 성경이 들어오니까 성경도 무선적으로 믿어요? 무속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일본의 기독교인 수가 전 국민의 1%도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신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도 절이 많잖아요. 절 가면 이제 다 절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랍니다. 그 왜 박수 치냐 그랬더니 신이 졸려가지고 내가 온 줄 모른다고 이래서 일단 깨워가지고 깨워가지고 이제 자 내가 돈 많은 놓고 가니까 복 주세요. 그러고 이제 하고 이제 철저히 미신적이지. 뭐 요즘 한국 절에서도 하는 그런 거, 뭐 돈 얹어놓고 절하고 이런. 그 사실 불교도 석가모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열 되게 받을 거예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런 거를 하라고 시키지 가르친 분이 아니라고.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정말 진리를 추구했고, 정말 이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석가모니. 그 미신, 그 당시 인도의 미신은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는 미신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미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석가모니는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아시겠죠? 불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석가모니 선생님 그 새로운 혁명적인 가르침이 또 어디에 들어온 거요? 이 무속사회에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무속화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뭐화 됐듯이? 무속화 됐듯이. 그렇게 돼.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이 정말 백부장 같지 않는 언행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예요? 어떤 자기가 간구할 대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야. 왜? 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 온 세상에 이런 문둥병, 중풍병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문둥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렸다 하면 그게 최중벌을 받고 있다고 간주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 그러면 왜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중풍 걸렸다는 말을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로크거든요. 중풍을. 스트로크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지, 이렇게. 그 누가 때렸다? 하나님이 때렸다. 몽둥이로. 왜? 죄가 많았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문둥병은, 이제 문둥병이 신경염증이거든요. 문둥병균은 신경 속에서 살면서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신경이 가는 대로 염증이 쫙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늑간신경,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따라서 이동해서 뭐쫙 이렇게 염증이 생기니까 뭐 맞은 것 같아? 채찍 맞은 거거든. 그건 누가 때렸어? 하나님 때렸다는 거야. 왜? 죄가 많았어. 근데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는 거예요. 뭐돈 내라? 교회 나오라? 이런 조건을 전혀 붙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오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병을,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백부장도 뭐 먹은 사람이요? 예? 감동.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는 무슨 신을 가르쳐? 태양신을 가르쳐, 태양신. 이 세상의 신들이 다 태양신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미트라 신이라 그러고 에집트에서는 라라고 그러고 예. 뭐한테 각 나라마다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예. 다 같은 태양. 그 태양신은 뭐의 원조예요? 미신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미신의 태양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그 태양신의 특징은 철저히 조건적 신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며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왔다. 아무 조건 없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암을 할 노릇이야. 왜? 저 하나님이 문둥병을 줬는데 이 젊은 목수가 나타나서 어떻게 확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요? 목수가 더 높아? 목수가 더 높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지. 이 거짓이 지배하는 곳에 진리가 나타나면 분노해요. 아시겠죠? 분노해요. 제가 그걸 당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이 나타나면 진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진 것이 뭐니까? 진리니까. 진리니까. 진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어. 거짓이 공격화도 뭐요? 저 거짓은 곧 뭐요? 그건 거짓이란 거는 영원성이 없어. 일시적이고 금방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거짓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난리를 칩니다. 왜? 거짓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리.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거짓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현대의학이 뉴스타트를 공개화, 뉴스타트는 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받습니다. 왜? 진리니까. 그런데 현대의학 속에 뉴스타트가 들어간다 해봅시다. 난리가 나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 우리들에게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면 흔들림이 와요 안 와요? 아무리 흔들라 그래 진리는 안 흔들리니까 흔들림이 없어. 우리 이 교단에 흔들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교단은 스스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진리가 왜 흔들려요? 그렇죠. 진리는 망고불변인데 아무리 거짓이 들어와서 찝찝거려도 진리는 그대로 있어. 자, 이 백부장이 벌써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도 와, 그동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조건적인 태양신은 이것은 엉터리라는 것을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해요. 뭐 착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뭐 사람들이 뭐요? 군중들이 모이니까 이 백부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서 뭐요?
또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까봐 반드시 백부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모임에 참석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불온성이다. 이게 선동성이 있다 그러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말을 들은 거야. 들으니, 와, 자기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았던 태양신과는 완전히 뭐요? 다른 놀라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소개되고 있던 거야. 와, 그래서 감동한 백부장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뭐요? 간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줄로서 딱 정리를 하지만은 이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간구하여 가로대 나와서 말하거라. 주여, 내 하인이. 내 자식도 아니고, 뭐, 누가? 하인이? 이 시대에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누구게? 백부장이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게? 순사야. 그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세리. 세리. 세리는 누구냐면 로마 정부로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쳐야 돼. 왜? 속국이니까. 그렇죠? 근데 로마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누가 적게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지 중에 한 놈을 친로파로 만들어야 돼. 친로마파로. 그렇죠? 옛날에 친일파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유지가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제 로마 정부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볼 때 얼마나 밉겠소.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 두 종류가 백부장과 뭐예요? 세리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못났으면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백부장한테 종살이로 들어갔을까? 그건 인간도 뭐예요?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종 죽어버리면,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백부장은 얼마든지 뭐 구할 수 있습니다, 종.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군인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뭐요? 많이 듣고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이다. 아시겠죠? 변화된 사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그 하인의 괴로움을 어떻게 괴로움을 자기도 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말이야. 안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어, 예수, 잠깐 일로 와봐. 우리 하인이 그 새끼가 중풍에 걸렸대. 한번 가볼래? 이제 이게 이제 군인식이고, 이 백부장은 군인이지만 벌써 사람이 변했어.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에는 분위기가 있는 거야. 성경 공부는 이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자만 보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 자식 착한 놈인가? 말 잘 듣는 놈인가?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즉시 뭐라 그래, 즉시. 가자, 가자. 즉시 가자. 나 가서 고쳐줄게. 박수. 예, 이래.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자, 아까 문둥병자도 뭐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고쳐줘.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도 뭐예요? 뭐 물어보고 달고 할 거 없어. 가자.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꾸 배워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해져.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놓이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랬더니, 자, 여기 우리 질문하신 분이 이걸 질문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느냐라고 질문하셨어. 자, 이때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 당연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라는 분은 그냥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요? 알게 된 거야. 그러니 지금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지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을 오시겠단 말입니까? 제가 너무 뭐요? 황공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 놓고는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많이 봤다 이거야. 문둥병도 고치고. 그냥 말씀으로. 말씀으로는 말은 그 사랑으로. 말씀이란 게 사실은 뜻 아닙니까?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뜻 중에 가장 최고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 중에 더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당신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내가 많이 봤다 이거예요. 보고 또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백부장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제 덩치는 이렇지만은 그래서 제 상상에는 틀림없이 고혈압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천식기도 있었지 않냐. 면역력 뭐 맨날 술 먹으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가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과민성 체질로 변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지면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재채기 하고 콧물 줄줄 나고 예, 나중에 이제 그게 기관지까지 들어가면 잘하죠. 제가 천식 환자였다고 뉴스타트로 다 놔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면역력만 뉴스타트로 회복이 되면 다 놔버리는 거예요. 암도 면역력만 회복되면 낫듯이.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을 백부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야. 여러분도 이제 처음으로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신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미 백부장이지만 여러분 차원에 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아주 말씀으로만 없었어. 그러면 내 하인이 그래서 백부장이 혈압도 높고 전식기도 좀 있고 그래서 밤에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본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아유. 유전자 켜져가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천식기도 없어졌죠. 이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유대인들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이 깨달은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 근데 이 난데없이 뭐요? 세상에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이 로마, 군인이 말이야. 백부장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야.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자, 9절,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겨? 귀히 여긴다. 질문에는 왜 귀히 여겼냐? 귀히. 질문하신 분은 성경을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 왜 귀? 귀히 여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네가? 이야, 그 예수님 기쁘감, 기쁘감. 캬,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제일 포악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그걸 깨달았어. 캬, 참, 귀히 여겨. 이 귀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공동 번역에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뭐예요? 아, 이게 좋아. 박수. 2번 여기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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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개역성경 번역은 조금 너무 구식이라가지고, 이런 조금 덜 떨어진 번역을 한 때가 많아요. 감탄하시며,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을 보면, 한글 킹덤에서 보면, 아, 놀라워 하시며, 이게 더 기이여겨보다 훨씬 나아요. 기이하게 여긴다면 뭐요? 뭐, 몰랐다가 뭐, 그렇죠? 이상하다,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아, 놀랍게 여기셨어. 예. 네.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운데서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지를 뭐요? 못했다. 그러니 감탄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깨닫는 것을 이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유대인들 못 깨달았어. 못 깨닫고 뭐 나 하늘나라 갈라하면 뭐예요? 토요일 날 뭐 운전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야 이 속초에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 이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다 병이 커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왔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동쪽과 뭐예요? 서쪽에서 와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와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부하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의. 그래서 정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동과 서에서 있는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게?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사람다운 사람이고 이 동과 서에서 오는 이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은 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이방인들하고 밥같이 먹었다면 너도 개 같은 놈이 되니까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를 마라. 예수님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조건적, 민족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조건적 민족으로 변한 민족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요? 이슬람?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철저히 조건적이면 둘 다 싸우고 안 싸우고? 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피 터져라 싸우고 있다, 지금도. 그렇죠? 그게 세계 역사야. 역사의 중심에는, 예, 네,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야. 그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종교들이야. 그런 예수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우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병도 없어지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 동과서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래서 진리가 없는 거짓 속에서 분해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 자, 가봐라. 내 집에 가봐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뭐요? 낫다. 자, 종은 났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을 했을 때,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 이 종은 뭐예요? 지금 막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막 경련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온 몸이 어떻게 따스해지면서 아 마음의 평화가 쫙 오면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쫙 아 근육이 굳었던 근육이 어떻게? 자, 풀리기 시작하면서, 앉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앉아보니까 앉아졌어. 아, 서도 될 것 같아. 아, 서서, 아, 걸어보자. 아, 그럼이 걸었죠. 이 무슨 영문인지를 뭐예요? 모르겠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만나보지도 않고도 무조건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 분에 왜 우리는 교회에다가 1억 정도 기부를 해야 목사님이 안수하면 날 것이다 그랬었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해도 분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다, 백부장이 달려왔어. 야! 났구나! 그 종은, 이 백부장 하인은, 왜 났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알잖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온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를 때리더냐? 내가 너에게 욕하더냐? 내가 너에게 갑질하더냐? 내가 변했잖아. 그리고 특히, 내 혈압도 떨어진 것 같아. 맨날 뒷골이 띵 하고 땡기더니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뭐예요? 땡기지도 않고. 내가 밤에 그놈의 천식 때문에 맨날 기침하고 늦까지 잠도 못 잤잖아.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부터 기침도 없어졌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나를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 그 생명을 너에게 보내주면 네가 낫겠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봐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거야. 그랬더니 백부장 하인이, 이 하인은 예수를 본 일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보고 싶어가 안 보고 싶어가? 예, 그분이 자기 중풍에서 지금 하나님이 벌 줬다는 건데 지금 그걸로부터 뭐예요? 해방을 시킨, 예, 그걸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그분을 보고 싶은 거야. 그분 어디 계세요? 백부장님 보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아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과 그 하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가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부장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오는구나 하고 뒤로 돌아서서 기다렸습니다. 헐레벌떡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인이 중풍으로부터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장 하인이 도착했어요. 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도 자기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살곰살곰 어디 가서 뭐 농사도 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을 잘안 지켰기 때문에 중풍 걸린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 자기를 정말 빙그레 웃는 얼굴로 쳐다보며, 가만히 있자. 우리 남자나게. 이 윤년. 윤년은 이름이 너무 연하다. 순철이가 낫겠다. 그렇죠. 순철아, 그동안 힘들었지.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내가 너 이름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 하나님,
너의 온 일생 동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열심히 살아. 하고 떠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이런 사랑이 철철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 이 사랑으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